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직공여 모드가 일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쁜 자세 습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쁜 자세 습관은 척추 골반의 구조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턱관절을 틀어지게 할수 있으며 안면비대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에 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조를 치료하려면 꼭 자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의 자세가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무리를 주고 턱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세를 무심코 취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취해온 몸짓이 자세가 되고 이는 우리의 구조를 바꾸고 바뀐 구조는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나쁜 자세 습관을 요목조목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어머 저거 나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나오는 자세들은 모두 당장 바꿔야 하는 나쁜 자세들입니다. 직공너들의 나쁜 자세 습관 첫 번째, 배를 접고 등을 구부정하게 앉아서 핸드폰 보기. 이 자세는 흉추를 가후만 시키고 목을 숙이고 어깨를 접는 전방두부 자세를 만들게 되는 전형적인 자세 패턴입니다. 상부경추가 과신전되면서 후 관절면과 추체 후면에 과도한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과후만 되면서 등상부와 목, 머리 등 전신에서 잘못된 커브를 만듭니다. 직공너들의 나쁜 자세 습관 두 번째, 가슴에 쿠션을 깔고 엎드려서 책 보기.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가 만드는 척추 커브는 목에 굴근이 늘어나면서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상부 승모근, 두판상근, 두방긋근과 같은 목의 심근의 단축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악골이 뒤로 밀리게 되어 혀의 위치 변화와 더불어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며 턱관절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습관적으로 가진다면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체중에 의해 심장이 압박되고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공너들의 나쁜 자세 습관 세 번째, 반쯤 누워서 목을 접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 들고 장시간 영화 보기. 이 자세는 전방두부 자세, 흉추가 가후만 되는 구분 등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이 과긴장되며 기랑근인 광배근이 약해지면서 회전근개 이상, 흉곽출구 증후군과 같은 어깨 질환이나 테니스 엘보와 같은 팔꿈치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직공너의 나쁜 자세 습관 네 번째, 다리 꼬고 앉기. 평소에 의자에 앉으면 이런 자세로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다리 꼬는 자세는 한쪽 골반에 체중이 과하게 실리고 다른 쪽은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척추는 반대 방향으로 보상적으로 이동해 몸에 좌우 비대칭을 만듭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2차적으로 허리와 어깨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근 증후군과 디스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총비골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 증상과 통증을 만들 수도 있고 다리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부종을 심화시키고 하지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불균형은 골반 내부의 비뇨 생식기관이나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끼쳐 생리불순, 요실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공너들의 나쁜 자세 습관 다섯 번째, 턱을 개고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서 TV 보기.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자세는 한쪽 턱을 개는 손이 미는 힘이 경추에 전달되어 경추의 연자를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고 목이 잘안 돌아가는 등의 운동 범위 제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턱의 틀어짐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침대나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손잡이인 아이라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책장을 넘기기 쉽도록 왼쪽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척추의 좌측만굽이 발생해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공너들의 나쁜 자세 습관 여섯 번째, 짝다리 짚고 삐딱하게 서서 설거지하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골반을 옆으로 기울이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는 외전근, 특히 높은 쪽의 중둔근을 약하게 만들고 반대쪽의 외전근과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를 단축시키고 각인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족궁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자골신경통, 슬관절염을 일으키고 골반의 불균형은 어깨 불균형, 턱관절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해치지 않고 얼굴 건강을 지키면서 직콕너가 되는 방법은 나쁜 자세 습관을 최대한 줄이고 바른 자세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러한 노력이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자세 습관을 인지해 바른 자세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1년, 2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지점에 서 계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